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는 1년밖에 안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경마산업이라는 부분, 지금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 10년 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어제 오늘 그제 아주 아랫지방의 대전 이하, 특히 대전 쪽에서 물난리가 아주 심하게 났다는데요. 장마전선 때문에. 자, 이제 장마전선이 이제 위쪽으로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도 어제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꼭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 여러분, 대한민국 마사회에서 지난 2019년에 나라에 납부한 레이저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천경마장에서 3,600억, 부산경마장에서 1,400억, 제주경마장에서 760억, 총 5,7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마가 올 스톱이 됐죠. 현재까지 마사회 매출 손실액이 4조 6천억 원 정도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 들어가는 1,700억 원의 레저세와 축산기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외에 경마 유관단체 종사자, 마주, 조교사, 기수 등등이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아래 또 3차, 4차 경마 관련 사업자들이 조철 같은 예상가도 그쪽에 끼죠. 6개월 동안 아예 수입이 제로 상태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마 중단이 계속되면서 급기야는 마주들만 입장을 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벌렸던 무관중, 무고객 경마를 벌써 두 달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비축된 자금으로 근근히 땜질을 해왔지만은 이제 마사회 자금도 바닥을 보이면서 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에 지난주죠. 며칠 안 됐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7월 27일 날 경마 산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두 분, 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그다음에 한국 경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감위 사행성 감독위원회 담당 과장, 그다음에 마사회 측의 경영전략부장, 운영본부장, 기수협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과천 부산 조교사협회 협회장 두 분, 그다음에 마주 측에서 마주협회 본부장, 제주 생산자 목장 측에서 경주마 생산자 협회장, 제주 챌린저팜 목장 대표, 그다음에 축산경마 발전위원장 등등 많이도 왔죠. 이런 경마사업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했고, 또 어디서 어떤 추천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경마 소비자, 즉 경마 팬 대표로 어떤 한 분이 앉아 있었던 경마산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었습니다. 어제 그제 유튜브나 경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영상이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경마 팬분들은 대부분 시청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영상 러닝 타임이 총 3시간이 좀 넘는 분량이라 가지고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팬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에 짧고 간단하게 이 간담회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이거? 간담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아울러서 조철의 시청 후 소감을
개인적인 뇌피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분 현직 국회의원들의 뭐 형식적인 인사성 소개 발언이었지만 그래도 두 분 모두 경마 온라인 베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경주마 생산자협회장의 국산마 우대 정책으로 현재 경주 체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제주 생산자 목장 대표와 직원들, 뭐 많이들 올라오셨더라고요. 사장님도 오고, 거기 이제 관련들인가 봐요.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업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주협회 본부장에 온라인 배팅을 할 수 있게 마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달라 하는 의견을 주셨고, 기수협회 사무국장에 현재 외국 기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국내 기수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다. 외국 기수의 축소 방안을 요청하는 듯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과천, 부산 조교사 협회장 두 분이 박대웅 조교사 18조, 박대웅 조교사님은 우리나라 경마의 자원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짜여지는 이런 짜깁기 경마 행태나 일부 기수들의 부정으로 인한 경마 팬들의 외면, 이런 말씀을 했고, 오문식 조교사 협회장은 부산에서 그 조교사 관리원들 자살건이 있었죠. 요 며칠 얼마 전에 사측의 이 회사 측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외부에 알려지는 소식이나 언론이 좀 왜곡돼서 알려지는 것 같아 약간 억울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억울하다. 이거는 좀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열악한 환경에 관리원들의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경마 예상지업회죠. 예상지업체. 경마문화 대표의 마사회. 의 마케팅 부족으로 인한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를 좀 아쉬워했고, 토토나 복권 사업하고 비교해서 답보 상태인 경마 매출에 대하여 역시나 이분 역시 온라인 베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경마 산업 주체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간담회 요구사항이나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네들 경마팬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농림부하고 사행성 감독위원회 사감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독기관인 사행성 감독위원회 담당 과장의 얘기입니다. 가장 핫한 주제죠. 가장 뜨거운 주제죠. 온라인 베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라는 속성상 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참가 인원들, 오늘 참가했던 이 인원들의 가장 많은 의견인 토토 복권과의 비교고, 그거죠. 토토는 온라인 베팅이 되는데 왜 경마는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토토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참고로 토토는 온라인 베팅이 컴퓨터로만 베팅이 허용이 됩니다. 우리 이 핸드폰 모바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외 경마 온라인 베팅 그 시행국들의 그 온라인 베팅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조사 좀 해보고
마사의 주무부서인 농림부에 전달하겠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 베팅을 시행을 하려면 이 문제거리로 대두되어왔던 구매 상한선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 여기서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이제는 이 이제는이라는 말도 귀에 좀 거슬립니다. 지금까지 뭐 했는지. 자 특히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감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바트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장애발매소 몇 년 전에 용산 장애발매소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 현명관 마사회장이 있을 때 그 장애발매소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은 사감위에 이어서 자 마사회 주무부서 농림부 정책 과장의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 경마팬들 입장에서 들으면 무진장 답답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 담당 부서에서 1년차 일하고 있는데 1년차입니다. 1년차. 자, 우리 농림부에서는 궁극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국민과 언론, 여론 이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았다. 인정을 해요.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대요. 방역 당국하고 좀 협의하고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하더군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이런 말씀들을 10년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걸. 10년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는 1년밖에 안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경마산업이라는 부분 지금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 10년 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지난 월요일 좌담회에서 오고 갔던 대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빠진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해들 하시고요. 자 이제 조철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조철의 뇌피셜이고 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이 조철의 생각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뭐 경마 시행처나 관계자분들의 얘기는 다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해오던 얘기들 그냥 그렇다고 치고 뭐 사감이 담당 과장 얘기도 뭐 사행성 감독 기관이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경마라는 게 사행성이니까 그 친구가 뭐 빡빡하게 말할 한들 뭐 우리가 어쩌겠는지요. 제가 진짜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성질이 나는 거는 바로 농림부 정책과장의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자 마사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당신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제가 좀 사태질 좀 해야 되겠어요. 뭐 하셨는데 1년 된 농림부 과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자 농림부 담당자가 모르는 게 많았었다니요. 모르는 게 많았었다니요.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들 마사회는 뭐 하셨습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설명하고 얘네들 설득을 했다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말하지 그랬어. 농림부 정책과장의 이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뼈 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 듣는 마사의 책임자들 반성을 해야 하는 그런 한마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도 있었습니다. 10년 뒤에 후배들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양념으로 곁들여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계속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는 10년 뒤에 후배들이 똑같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던가요? 욕 나올라 그럽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좌담에 참석했던 경마 관련 단체 무슨 회장님, 무슨 부장님, 무슨 과장님, 회장, 과장, 부장 여러분들, 아 진짜로요. 당신들 어느 한 분만이라도 현재 상태에 애로사항 얘기하는 발언 시간 중에 단 1분만이라도 누구 하나 당신들 잘못한 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네 경마 팬들 걱정하는 소리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신들 일자리 누가 줍니까? 당신들 월급 누가 줍니까? 당신들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그리고 마사의 임직원 여러분들 이 힘든 와중에 바로 며칠 안 됐죠. 이제 7월 달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런 명목으로 무려 30억 원을 기재부에서 승인받았죠. 코로나 한참 난리치고 모두가 힘들어갖고 난리칠 때 4월달입니다. 4월달. 당신들은 사내복지기금이라고 기재부에 30억 요청을 했습니다. 진짜 4월이면 전국이 온 나라가 코로나로 비상이 걸렸을 텐데 그런 4월에 당신들은 복지기금 30억을 요청을 합니까? 아, 예. 아주 잘들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당신들. 경마 중단과 무관중 경마로 회사는 적자가 수천억이 났고 회사는 내년 예산도 거의 없었을 텐데 당신들은 복지기금 승인 결국은 얼마 전 7월에 받아갔더군요. 양반들아, 경마팬들이 없으면 경마도 없는 거고요. 경마가 없으면 당신들도 개털되는 겁니다. 지난해 경마 때문에 사망했던 사람, 뭐 자살했던 사람들 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3,400명, 흡연으로는 6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언론이나 방송이나 자동차 없애라, 전매청 없애라 이러는 주장 보셨어요? 이런 건 모른 척들 하면서 유독 이 경마도 그렇고 이 사행산업은 왜 때만 되면 연병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도 마사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마팬들 노름꾼으로 무시당하는 거 당신들 눈에 안 보이십니까? 경마팬들에 대한 서비스 부족 때문에 매출 하락 요인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마사의 직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